외과 간호사들, CPR, 제세동, 에크모 교육까지 강도 높게 따로 교육받습니다. 환자 상태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 보면서 의사가 오길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미국처럼 간호사들에게 제세동이 허락이 되지 않는지 전 그게 답답할 뿐입니다. 병원에 의사들이 몇인 돼요? 기다렸어야죠. CPR 방송까지 낸 상황인데. 김지현 간호사는 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전 합니다. 환자가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남혜석 선생은 최강국 교수가 지시하려고 한 걸 왜 자신이 뺏어서 했죠? 자신이 주치의인 환자도 아니었다던데. 최강국 과장님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최 과장님, 환자 살리자고 제세동 지시할 거 분명하고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들은 최 과장님도 질타하시겠죠. 그치만 전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 서전인 최 과장님께 많은 걸 배워야 할 전공의인데 당연한 행동 아닐까요? 자신이 어떤 질책을 받을 건지 예상을 하고 스승을 지키려 했다 이런 겁니까? 심장만 뛰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는 건 흉부외과에 몸담고 있으면 간호사가 됐건 의사가 됐건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저 역시 그 순간이 반복된다 해도 똑같은 행동 할 겁니다. 최강국 과장님, 이번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네. 우선 당직을 맡았던 정공의 자살 미수 사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 제 부덕의 소치인 만큼 제가 사표를 내는 걸로 이번 일을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많은 환자들, 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흉부외과 전공의. 그래서 도입된 전문 간호사. 이것이 오늘날 흉부외과의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우리만의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거. 심장은 한순간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해를 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일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장담합니다. 우리 아주 잘 떡궁합 동기야, 응? 나 한 번, 너 한 번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나도 감봉이다. 그것도 두 달. 할 줄 아는 사람한테 CPR 지시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환자가 죽어가는데? 뭐가 병원 규정이고 원칙이란 거야. 정말 배신감 느껴. 너무 허무해.